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주제를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저의 모습이 어떻나요? 약간 좀 매력 있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남성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한 카사노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위험한 초대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사진은요, 자코모 카사노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사노바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사노바라는 뜻이 바람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카사노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는 18세기의 이탈리아 작가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유인으로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라면서 나는 이게 내가 했던 일이 선한 일이든 이게 악한 일이든 나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모든 자유를 누린 것뿐이야 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죠. 그러면서 그의 저서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약간 바람둥이의 대표인 인물이죠. 오죽하면 바람둥이라는 그 별명을 카사노바라고 적겠어요. 그의 이름을 따서 말이죠. 자, 1742년 17세의 나이로 그는 파도바 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직자였는데요. 이 성직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신도들을 꼬십니다. 장난 아니지. 여신도들을 꼬시면서 그런 아주 문란한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를 둘러싼 그런 구설수들이 많이 나오자 결국 교회는요 그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냈고 쫓아냄을 당한 그는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자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타인에게 잘못한 적이 없어요. 사회 안정을 위협한 적도 없죠. 거기다가 난 남의 일에 간섭한 적도 없어요. 사적인 일에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종교 재판관의 애인과 자주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일선에는요, 여러분, 그가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과도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도 돌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딱히 뭐 여자만 좋아하고 이성애자가 아니라 뭐 연애 이런 느낌보다 그냥 굉장히 자유로운 상관계 그 자체를 즐긴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나는 여자를 사랑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자유였다. 자유를 굉장히 사랑했던 남성 카사노바. 나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다는 사명을 느꼈으므로 늘 사랑했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내 전부를 걸었다. 자, 카사노바인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요. 그는 122명의 여성을 안았다고 적혀 있대요. 자, 그런데 비단 이런 이탈리아나 해외에만 이런 카사노바, 이런 바람둥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카사노바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람둥이 그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자, 그의 이름은요, 박
인수입니다. 1955년 그의 나이 20대 때 어떤 첩보가 들어왔대요. 어떤 해군 대위가 너무나 많은 여성들을 희롱하고 다닌다라는 검찰 첩보가 들어옵니다. 자, 그 해군 대위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박인수였어요. 자, 당시는요, 전쟁이 휴전됐었어요. 그때 당시가 55년도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휴전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었던 그 당시에요. 그래서 막 세상의 법과 질서가 막 이렇게 좀 뒤죽박죽 이렇게 올곧게 서지 않은 상태였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만연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박인수 씨는요, 6.25 때 모 대학 3학년에 다니다가,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헌병대 헌병대 대위까지 진급을 했대요. 대위까지.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구 문물이 막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서양 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부둥켜 안고 춤을 추는 그런 사교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봐봐요, 여러분들. 1955년 전쟁이 아직 얼마 지나도 않았는데 모르는 남녀가 껴안고 이렇게 춤을 춘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았던 그런 문화였죠. 그런 서구 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도 그 댄스 그 문화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렇게 남자 여자가 사교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박인수가 군에 입대를 했었고 비록 사병이라고 할지라도 헌병은 굉장히 힘 있는 자리였어요. 자, 그런 그가 굉장히 가슴 찢어지는 사건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뭐였냐? 바로 자신이 군대에 있는 동안 그의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이, 자기가 실연을 당한 거야.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을 펴? 막 이러면서. 이 애교머리 일부러 남긴 거야.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큰 여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가 무당 이탈을 합니다. 군대에 있다가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여자한테 복수하기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해병 장교로 입대했던 그 박인수가 1954년 4월에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불명예 제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나와서 어딜 갔냐? 바로 남대문 시장으로 갑니다. 남대문 시장 가서 뭐래? 해군의 헌병장 그 교복을 산 거야. 헌병장 복, 그치, 군인 복장을 산 거야. 그런 다음에 해군 헌병 장교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여자들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불명예 제재를 한 그는요, 그 애인에게 받았던 그 배신감과 그 치욕과 분노를 또 다른 여성들에게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해군 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이게 뭐냐? 바로 당시에 유명했었던 댄스 홀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해군 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등 이런 댄스 홀을 무대로 해병 장교라고 사칭하면서 26살이었던 박인수가, 이 댄스 홀을 전전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요, 굉장히 훤칠한 외모였어. 훤칠한 키에, 당시 그 50년대에 비해서 훤칠한 키에,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언변도 굉장히 뛰어난 데다가, 뭐야, 해군 장교, 대위 그 신분증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를 보면 사죽을 못 쓰게 되죠. 자, 그러면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의 외모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키였던 176cm였다고 합니다. 54년도, 55년도에 176cm면 사실 지금도 되게 좀 큰 편이지 않을까요? 그죠? 작은 편은 아니에요. 176cm 신체 조건에 굉장히 조금 좀 다부진 몸매, 그리고 스타일도 굉장히 좋았고 외모도 괜찮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포마드를 머리를 쫙 발라서 이렇게 애교 머리를 하나에게 싹 남겨주는 약간 그런 스타일리시한 면모도 그가 여성을 유혹하는 큰 무기가 됐겠죠.
자, 거기다가 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탁월한 춤 실력까지. 또 여자들이, 저도 이게 대학교 때 스포츠 댄스를 잠깐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남자가 이렇게 리드를 하는 게 있어. 스포츠 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교춤도 그렇겠지만, 남자가 리드를 하잖아. 근데 그 리드 당하는 그때 그 마음이 약간 뭔가 싱크한 느낌이 있거든? 그가 이렇게 잘생긴 외모와 다부진 체가 거기다 또 해병대 장교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막 넘어갔어. 막 리드도 잘하고 춤도 기가 막히게 잘 추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넘어갔어. 좋아했겠니? 그래서 거기다가 여자들 남의 마음을 사로잡는 뛰어난 말솜씨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서울의 고급 사교장이었던 국일관과 낙원장에서 낙원장의 해군 장교 구락부까지 그 장소 유명한 그 장소에 막 드나들면서 춤과 언변 외모 그리고 자신의 신분 가짜 신분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진짜로 막 그 박인수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막 빠져들 것 같은 그의 약간 언변과 춤 리드 실력에 여자가 이렇게 허리를 싹 감싸는 거 아니야. 남자가 사교춤 출 때를 딱 허리를 감싸는데 여자가 막 아 막 이렇게 안기면서 남 탁 제비처럼 막 이렇게 턴을 돌리고 여자가 어머 막 이러면서 막 돌고 막 이렇게 된 거겠지. 근데 그의 그 양다리도 아니야. 양다리 세 다리도 아니야. 문어 다리도 모자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둥이 기질을 보이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바람난 가짜 대위 막 이러면서 이게 신문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박인수는요, 가짜 신분과 잘생긴 그리고 외모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냥 아주 제비처럼 유명한 춤 실력에 여성들이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농락당했던 대부분의 여자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야. 굉장히 부유층, 금수저, 그리고 신분이 굉장히 귀한 집, 그리고 거기다가 유부녀까지. 하지만 그가 꼬셨던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여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 고위 관료의 딸도 있었다고 해요. 아빠가 얼마나 빡쳤겠니, 그지? 자, 그렇게 그가 1년 동안 농락한 여성만 100여 명이었어요. 100여 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정에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만 70명이었다고 합니다. 난 놈이야.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너무 일파만파 퍼진 거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50년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순결, 정조, 여자는 남자 한 명만 연애하고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막 남아 선호사상, 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약간 그런 게 아직까지 굉장히 지배적으로 셌던 시대였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혹시나 우리 딸이? 우리 딸은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연애 결혼이 반대됐대요. 부모님들이 연애 결혼 절대 안 돼. 막 이러면서 중매 결혼이 굉장히 성행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 카사노바 이런 바람둥이 엽기 행각은요 수십 년에 걸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남자의 이 박인수의 사건은요 1954년 그가 불명예 제재를 했을 때 그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겨우 14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카사노바는 수십 년에 걸쳐서 122명의 여성을 안았다라고 자서전에 썼지만 그는 단 1년 만에 100여 명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로 알려진 것만 70명이에요. 14개월 동안만. 카사노바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드디어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왜? 혼인빙자로 그가 재판대에 서게 되죠. 자, 당시 재판대에 섰던 그의 모습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26. 사람 엄청 많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일반 사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그 당시 찍었던 사진과 영상인데요. 피고인 박 씨가 너무나 잘생기고 그 많은 여성을 호령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 얼굴 한번 보려고 그의 그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려고 연일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몰린 거야.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그의 방, 이걸 재판을 보려고. 그래서 막 진짜 막 떼가지로 몰려온 그런 방청객들을 정리하려고 기마 경찰대까지 출동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법정은요, 유리창이 깨지는 등 굉장히 아수라장으로 변했었다고 해요. 방청객은 주로 여대생과 주부가 많았고요. 소설가나 뭐 갓 쓴 노인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경향신문 1955년 7월 10일자에 나왔던 기사예요. 자,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70명이 되는 여성이 피해를 받았다고 했어.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 재판에 나왔을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불출석, 막 이렇게 나와요. 뭐 불출석하고 오지 않았어. 여자, 여대생들 뭐 이러면서 불출석 이렇게 한문으로 써있죠. 옛날에 한문이 되게 한문신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출석했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왠지 알아? 여대생 그 여성들, 피해자인 여성들은요, 대부분 재판에 나오길 꺼려했어요. 그리고 다 거부하고 잠적해버려. 잠수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기 연기되었었던 이 박인수 사건을요, 박인수 사건 제2공판은 뭐 어쩔 수 없이 안 됐어. 하지만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다시 이 재판이 개정되었고 보충심리와 검찰 측 논고, 변호인 측 변론으로 그냥 이렇게 재판을 하자라면서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피해자 없이. 자, 이날 공판은요, 방청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미리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개정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호출했던 피해자가 2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신문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호출한 증인 송인숙, 여기 나온 건데, 송인숙, 가명 모 여대생, 박한숙, 가명 모 여대생, 이 양명은 여전히 행방을 감춘 채 출두하지 않아 부득이 담당 권순영 판사는 박 피고에게 보충심리만을 끝마치고 이어 검찰 측 논고로 들어가 관여 조인구 검사는 박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라는 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자, 논고에 이어서 그 변호사 측 변론으로 들어갔는데 이 변호인 측에서는요, 한결같이, 변호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변호인 한결같이 이 피고인 박인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렇게 말해요. 퇴폐된 사회학에 경고를 주는 그런 정책적 의미에서도 이 사건은 엄벌에 처해야만 합니다. 현 사회가 혼탁되었다는 것이 그대로 이 피고인의 죄가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말한 건 이거야. 지금 이렇게 퇴폐적인 이런 문화생활, 이런 지금 이 나라의 이런 거를 그를 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변호사는 아니, 우리 피고인은 무죄인데 우리 피고인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변호인 측이 뭐라 그러면서 했냐? 우리 박 피고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도리어, 여기 지금 조금 빡쳐요, 여러분. 도리어 여자들이 나쁜 것이고, 또한 그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결혼을 무기로써 여자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건 다 여자 때문이야. 아니, 우리 피고인이 뭐 결혼하자 뭐 이렇게 꼬셨어? 아니야, 여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좋아서 우리 한 거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러면서 검찰에 반론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하겠지만. 자, 그러면서 그가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개빡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뭐였냐면 서울지방법원에서는요,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렸던 이 재판이 왜 유명했냐면 바로 이 판결할 때 얘긴데요. 어떤 신문은 이 재판을 법정 최대의 쇼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박인수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검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하자며 여자들을 침실로 유혹했죠? 박인수는?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 그러면 여자가 스스로 침대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아니, 그건 여자에게 물으셔야죠. 하니까 방청객들이 막 깔깔깔깔깔깔 거리고 막 웃었대요. 자, 검사가 또 이렇게 물어요. 당신 유부녀와도 관계를 했는데 이는 형법 제241조에 의한
간통죄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 그랬더니 박인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이 있나요? 왜냐? 간통죄는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돼요. 뭐 남편이 고소를 하던가 해가지고, 뭐 와이프가 고소를 하던가 해가지고, 누군가가 자기의 친족이 얘 간통죄 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지만 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고소를 안 한 걸 얘가 알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검사가 그건 혼인을 빙자한 간음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박인수는 이를 철저하게 부인해요. 전 여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한 적도 없고 여자들 스스로가 저한테 몸을 제공한 겁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재판에서 메인이 뭔지 알아? 여성이 신분 노출을 꺼렸어요. 단 한 명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 굉장히 보기 드문 재판이에요. 그래서 박인수는 이렇게 또 말해요. 나는 결혼을 약속한 적도 없고 여자들이 자기들이 제발로 저에게 온 거예요. 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다음에는 의례 여관으로 가는 게 상식화되어 있었어요.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빙자할 필요가 나는 없었다고요. 라고 말하죠. 댄스홀에서 우리가 춤을 추고 나왔어. 그런 다음에 내가 굳이 결혼을 말하지 않아도 여자들이 의례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관에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자, 사랑해. 내가 굳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여자들이 그냥 따라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문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온 부분이 뭐냐면 처녀는 하나였다. 여기 처녀라고 적혀있어요. 처녀는 한 명. 자,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된 이 박인수가 피해자 70여 명 중에 처녀는 한 명이었다 라고 말해. 뭐라고 말하냐면 나랑 같이 자녀자 중에 미용사 여자였던 애가 있는데 그 미용사 단 한 명만이 처녀였습니다. 이걸 뭐 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른 되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처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어른이 되면 나중에 그거는 어른이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여성 중에 진짜 처녀는 미용사 단 한 명뿐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대. 여성이 순결할 확률은 70분의 1이다. 라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문들은요, 센세이셜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센세이셜리즘에 빠져서 피해자들의 이름, 학교, 그녀들의 신상, 이런 것들을 버젓이 다 공개를 해요. 그 당시엔 가능했어. 그래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인권 보호를 주장했지만 동아일보 1955년 7월 4일자에는 그 피해자들의 나이와 이름, 학교, 신상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동아일보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다. 내가 관계를 맺은 여자들은 처녀가 아니니까 이건 혼인빙자 가늠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 거야. 얼토당토하는 주장이지. 걔들이 이미 내가 첫 남자가 아니고 분명 다른 남자랑도 잤을 텐데 왜 나만 혼인빙자 가늠죄로 고소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해의 상습 없는 분녀를 기망하여 가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해가 뭐냐면 음란한 그리고 그런 분녀가 그 물란하지 않은 여성인 거지. 그러니까 음탕하고 음란하지 않은 그런 물란하지 않은 여성을 기망했을 경우예요. 근데 물란하고 음란하지 않은 여자라고 했는데 그 여자들 다 처녀 아닌데 물란하고 음행하지 않아요? 맞잖아. 그게 물란한 거 맞잖아. 내가 첫 남자가 아니라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난 혼인 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빙자 법이 이거야.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미결해서 음의 상습이 없는 분여. 상습이 뭐 상습적이다. 계속 뭔가 계속 반복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음란한 게 상습이 없는 분여. 물란하지 않은 여성인데 다 물란한 여성이니까 난 잘못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 내 피해자가 있다면 그 미용사 여자 한 명밖에 없었다. 왜? 그녀는 처녀니까. 진짜 처녀니까. 그 여자가 고소한 거라면 내가 벌을 받아들이겠지만 나머지 여자들은 처녀도 아닌데 내가 왜? 그니까 자기는 결혼하자고 말도 안 했대. 그런데 그 당시 세대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 피해자들이 70여 명이에요. 법정에 알려진 것만. 근데도 당신은 어떤 걸 메인으로 삼았냐면 바로 무너진 정조관념이었어요. 여자들이, 이 여성들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라면서 여성들의 정조의 문제만을 메인으로 놓은 거예요. 피해를 당했다기보다. 그러면서 그 바람둥이 카사노바였던 박인수보다 피해 여성들에게 더 손가락질을 합니다. 더러운 년, 음란한 년, 남자란 딴 남자 몸도 섞는 더러운 년 막 이러면서 그 년들이 잘못했네, 얘는 잘못이 없네 라고 여성들의 정조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신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당시의 신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큰 한문 써있죠. 여기 큰 한문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성도덕과 학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성도덕과 학원. 자, 이 죄를 남성이었던 그 피고인 박인수에게 돌리기보다 먼저 여성의 실수를 충분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메인이었어요. 놀라시겠지만 여성들의 자신의 실수를 반성해야 한다. 여대생, 그러니까 여대학생들이요, 그 신문에 하나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한 줄을. 여대학생들이 일개 성정신병자에게 농락을 당하고 여성의 생명인 정조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대학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회에 큰 오점을 남긴 추태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 신문에 나와 있었던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예요. 놀랍죠? 이런 글이 실제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자, 당시 우리나라 문교부 공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문교부 공문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피해자 학생들 대학에 풍기 확립을 강구하라고 독촉합니다. 니네 그 여대생들 관리 잘 안 해? 그러면서 풍기 확립 강구를 그 대학교에 독촉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여학생들에게 댄스홀 출입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영화관 출입도 자제를 시켜요. 여학생들에게. 너는 여자니까 가면 안 돼. 문란해지잖아. 이렇게. 그리고 박인수를 고소한 여대생들은요, 박인수를 고소한 여대생들은요, 학교에서 제명이 됩니다. 제적이 돼요. 학교에서 잘려요. 왜? 박인수랑 자서. 피해자인 거 모르겠고 너네가 정조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네 같은 애들은 우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 그러니까 나가. 라면서 여학생들을 제적시켜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은요, 상제보다 복장이가 더 서러워한다더니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남들이 왜 저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면서 불쾌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많은 비난들 때문에 수많은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취하해요. 자, 검찰은 공무원 사칭을 했어. 이 박인수가 공무원 사칭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혼인빙자 관음죄, 그러니까 그 간통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박인수는요, 나는 혼인빙자 한 거 없어요. 결혼하자고 안 했다니까? 여자들이 지들이 알아서 따라온 거예요. 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무죄라고 주장을 하죠. 다 여성들이 원해서 그랬던 거다. 그럼 유죄인가 무죄인가,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논란 속에서 이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야, 그래도 법인데 사람들이나 세간에서 여자들이 잘못했다, 여자들이 잘못한 거다, 정조를 못 지켰던 거지 이런 말을 법이 들어줬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검사는 박인수에게요, 처음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는 박인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